네, 무슨 말인지 아시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충전기 중에서 파리파리 빅스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요번에 엑시드의 충전기가 나왔습니다. 자, 엑시드 충전기. 요거 굉장히 동영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충전기를 사셨는데 사자마자 배터리가 자, 텍사스 계열 같은 경우는 텍사스 잭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잭에는 텍사스 암놈 순놈으로 해서 이렇게 변환잭이 필요하죠. 변환잭을 따로 사시는데요. 이렇게 이 충전기를 살 때 요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잭 만들었습니다. 딘스 잭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님 추천은 딘스 잭으로 했는데 왜 잭이 없어서 충전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요 텍사스 잭을 구매하시는 이 제품 회원님한테 위해서 요거 동영상을 찍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딱 이런 타이밍에 전화가 왔네요.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아메리카노. 자,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면요. 제가 양손이 필요하거든요. 자, 양손이 필요한데, 지금 회원님께서 잠깐 도와주실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리얼하게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잭은 제일 중요한 잭이에요. 자, 엔진 하실 때 이 차가 전동하는 게 엔진 하거든요. 이 잭은 바로 부스터 충전 잭입니다. 부스터 충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쓰는 잭 중에서 이런 잭도 이런 잭 부스터여가지고 잭 연결할 때 쓰는 잭이에요. 자, 부스터 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딘스 잭. 일반 배터리는 딘스 배터리니까 딘스 잭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꽂는 거는 여기다 꽂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잭은 악어 잭이 어떤 배터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딘스 잭 꽂으신 다음에 일반 파이널 잭 꽂은 다음에 이거 꽂으면은 악어 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잭을 꽂은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후타발 잭, 그 다음에 기본잭으로 또 꽂은 상태에서 기본잭에서 Z잭. 자, 이게 수많은 배터리를 이 충전기 하나로 다 충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 필요 없고요. 오직 텍사스를 위해서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배터리 보시면 배터리 삐삐가 있어요. 이거 삐삐삐삐 울리겠죠? 그 배터리가 없어서 배고프다 이제 울리면은 3.05로 해놨다가 삐삐 울리면은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니까 배터리를 밥을 먹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입력 단자 파워 수플라이에서 입력을 합니다. 5A. 그 다음에 플러스를 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끼시고 그 다음에 잭을 연결하는 거예요. 잭을 연결할 때 잭을 연결해서 딱 꽂습니다. 그 다음에 바란스 잭 있죠. 자, 바란스 잭을 안 꽂으시면은 배터리가 배불러요. 바란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를 여기다 꽂고 이렇게 꽂고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잭과 바란스 잭이 다 연결이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배터리를 타입이 할 수 있죠. 배터리 타입이 눌러요. 그러면 NMH 그 다음에 NMC도 있군요. 배터리 리튬 폴리미 때문에 리프로 가요. 계속 사이클 리프로 간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이면요. 1, 4, 4. 자, 1번 눌렀으니까 4, 4. 그러면 깜빡거려요. 그래서 위로 올립니다. 5A니까 5200mm니까 5.0으로 갈게요. 자, 5.0. 자, 6000mm면 6000mm인데 이 배터리는 5000mm 5A 반경 때 5A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누릅니다. 이렇게 올리게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7이니까요. 이렇게 올리면은 11.5V 올라가고 18.22.5V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얘는 7.4V니까 7.4V. 자, 내리시고요. 자, 이렇게. 자, 중간에 전화가 오지만 바쁘지만 또 바쁜 나중에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 잘 보시고요. 동영상 남겨놓은 거 잘 보시고요. 자, 리튬 폴륨 배터리에다가 5A에다가 7.4V 짜리로 해가지고 충전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는 스타트 버튼 누릅니다. 길게. 띠리띠리 하면서 눌러요. 그럼 스타 밟거나 엔터 할 거냐? 스타 밟거나 엔터 할 거냐? 그러면 엔터 쳤 때, 난 충전할 거야. 너무 다음 단계 넘어가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1셀, 2셀이 들어가잖아요. 용량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는 1, 2, 3, 4번 중에서 3번 누르시면요. 자, 신기하게도 1셀, 2셀, 3셀, 4셀, 5셀, 6셀까지 해서 셀이 나옵니다. 2셀은 1셀은 3.89, 2셀은 3.89. 자, 지금 바란싱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렇게 차 개입이 없다는 거는 배터리가 상태가 좀 좋다는 상태예요. 물론 개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충전기를 믿으시고요. 만충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알아서 충전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퍼바테리 리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파리파리 B6라는 충전기 있어요. 아시라이프 검색에 8282 B6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충전기도 충전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 회원님은 오직 텍사스 잭을 위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알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충전하고 난 다음에 또 배부름이 없이 사용하세요. 자, 배부름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해볼까요? 두딩, 배불러졌죠? 자, 이 비그레이드 나쁜 배터리 아니지만 이 배불러요. 보이세요? 배부른 거? 네. 배가 보이죠? 빵빵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배가 부르고 나 배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배터리가 수명이 단명이에요. 단명. 단명됩니다. 단명도 되고, 배터리를 책을 꽂아도 배터리가 바란스가 안 나오죠. 자,
배부르고 죽었던 배터리 어떻게 되느냐. 자, 5.09 보이죠? 자, 배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갖다 버리시고 사요나라 짜이찐 빠이 짜이찐 하시고 꽂습니다. 자, 새 거 배터리 관리를 새 거부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회원님께서 RC 할 때 해피하게 RC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사실 원전 복귀하려면 3분 누르시면 되고요. 다 되면 삐삐삐삐 충전한다고 완벽하게 됐다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오토 컷. 기본적으로 컷이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니까요. 엑시드 배터리, 그 다음에 배터리 하나 타입, 배터리 두 개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콤보를 팔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많이 하시고요. RC 라프 많이.